반가워하던데 각각 팀의 재간둥이, 팀의 비타민, 팀의 똑순이, 뭐 비주얼 담당 등 캐릭터에 따라 맡게 되는데 각자 어떤 거를 그럼 담당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차를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동생들이 혹여나 네. 혹여나 이제 안 좋은 시선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네. 염려에 네. 제가 이제 걸어왔던 이제 길을 생각하면서 네. 네, 조금만 이제 뭐 큰 잘못은 아니더라도 네.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가서 그거를 잡아주고 얘기해주고 네, 대신 예쁘게 네. 화내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 예쁘게 네. 이렇게 동생들 좀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저 성현 씨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자 홍일점이다 보니까 이 그룹의 이제 센터와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나이가 제일 어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제일 어려도 몇 살? 살은 네 계란 한 판이라 저희 셋이 합쳐서 100살. 네 정말 아울렛이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젊음을 맡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평균 연령을 낮춰줘요. 네, 조금이나마. 네. 고마워요. 네, 안성은 씨는? 네, 저는 이제 아울렛 그룹에서 한이 굉장히 많아요. 네. 목소리 자체와 이제 보컬 자체가 네. 한이 많고 네. 그다음에 가장 많은 어머니 팬을 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애를 자극하는 네. 안성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돌아버리겠네 작사에 참여하신 영기 씨. 네. 가사에도 계속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 가사 탄생 배경이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정말 중독성 강한 그 후렴 부분 가사는 작곡가 네. 친구들이 했고요. 저는 비교적 주목이 안 되는 벌스 부분. 아, 네, 앞부분. 오다가 주웠어. 네. 뭐 이런 네, 오다가 거 있잖아요. 주웠어. 뭘 살지 몰라. 또 두 개 다 준비했어. 아. 네. 자, 돌아버리겠네 챌린지 개그우먼 이국주 가수 나태주 하나의 것을 치어리더와 응원단장 많은 연예인과 셀럽들이 많이 참여했던데 네네. 저는 이걸 못 봤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플랫폼 사이트에서 이제 틱땡 거기에서 지금 저희도 사실 저희는 이제 활동을 좀 지금 하느라 이제 중간중간 확인은 하지만 이제 제대로 이렇게 확인은 못 했는데 네. 정말 많은 뷰 수가 네. 달리고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든지 지금 청취자들 언제든지 저희 노래 챌린지 하셔서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 셋 중에 한 명만 태그해 주시면 네. 저희가 싹싹들이 찾아서 네.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군요. 네. 바로 그 노래 돌아버리겠네 지금 들을 텐데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세 분은 그러면 그 댄스를 네 안무를 네. 철저하게 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울